보궐선거 왜 치르나요? 시민단체의 이 현수막을 선관위는 불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 보궐선거 외화조가 선관위에 의해서 안 됐다, 거부됐기 때문에, 금지됐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성을 써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4월 7일, 비읍, 기읍, 시읏, 기읍, 비읍, 시옷, 비읍, 기역, 시옷, 기역. 이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사실 누구라도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게 유추가 되는데, 선관위가 보궐선거 왜 하죠를 못 쓰게 하니까 이 시민단체가 항의성의 의미로 보궐선거라는 말을 안 쓰고 비읍, 기읍, 시옷, 기역을 쓴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자, 초성도 안 돼. 아, 이거 발음하기 힘든 거. 비읍, 기역, 시옷, 기역도 안 된다. 선거법상 순수하게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현수막과 허용된다. 기존 보궐선거 외화조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며 초성도 금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예. 비읍, 기역, 시옷, 기역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일관되게 하면 되는데 잣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행 검사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선관위 자체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진행 검사 부분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예. 실정법 위반으로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명백한 공직선거법 혹은 또 말하자면 그 현직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명백백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또 선관위는 사실은 고발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이런 자잘한 개개인들의 어떤 의사표현 자체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선관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선거 문화를 더 고양시킬 거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토론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진행 검사 부분만큼은 선관위 자체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좀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진해원 검사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 구속수사로 저는 엄히 해야 그렇게 한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라는 것은 우리 김용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에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이 플래카드에도 못 쓰고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선관위가 아주 공정한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정당, 민주당,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쓰지 말라고 해주시니 쓰지 않겠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 법률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뭐 보고 내로남불 쓰지 말라니 안 네. 쓰겠다라고 하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 우리 억울하다. 우리 법대로 한 거다. 규정대로 한 거다. 엄격하게 중립을 취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관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뭐그 초성 쓴거 이런 부분들이 선관위의 주장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90조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90조를 봐도 이 90조에서 현수막 설치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냐. 정당이냐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보궐선거 하지 마. 왜 하나? 뭐 이런 것이 그 후보자나 정당하고 무슨 직접적인 그런 연관 관계가 있겠어요?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현수막을 제가 했다라고 하면 그냥 선관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발해 보시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모든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저는 그 생각까지 듭니다. 선관위가 근거를 하고 있는 게 선거법 90조죠. 네네. 지금 정익준 변호사 앞에
법전 들고 있는데 수법전 네. 그 90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90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잠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으니까 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는 이 앞부분에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그 규정이 그 다음 문장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보다 더 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무리한 처분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말씀도 우리 정혁진 대표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